조산을 치료를 하는 게 아니고 늦추는 거죠. 늦추는 방법들이 있죠. 두 가지 원인이 있다고 했잖아요. 자궁 수축, 네. 자궁 경부의 변화, 자궁 입구, 목처럼 생겨가지고 네, 목처럼 생겨가지고 입구가 이렇게 있습니다. 네, 자궁 수축을 잡아주는 게 조산을 이제 늦출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고 약물을 표현을 하는 방법이 네. 있고요. 약물은 이제 먹는 약이 있고 이제 주사제로 들어가야 되는 있고 저희 나라에서 쓰는 약물은 총 네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니페디핀이라는 칼슘 채널을 막아서 근육 안으로 칼슘이 들어오는 거를 막아줘서 자궁 수축, 근 수축이 네. 안 되게 하는 게 고혈압약으로 네, 고혈압약인데 그거를 지금 자궁 수축 억제제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아포파라고 많이 얘기들을 해요. 성분명 리토드린인데 베타 기량제라고 수용체가 있거든요. 거기에 붙어가지고 작은 근육의 수축을 억제시켜주는 두 가지가 있고 심장에도 있어요. 심박동수를 오르게 하고 폐에 물이 차게 하는 그런 부작용. 우리가 부작용이라 그러면 안일부자를 얘기하는데 부가되는 부자예요. 맞아요. 그래서 폐에 가끔씩 물이 차거나 심박동수가 빨라져서 그런 부작용이 있고 세 번째로는 이제 마그네슘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칼슘 채널 차단제랑 비슷한 역할을 하는 거고요. 조기 수축을 억제시키는 효과는 조금 적지만 33주 이전에 마그네슘을 사용을 하면 미숙한 뇌병증의 확률을 좀 낮춰줄 수 있는 그런 목적으로 사용을 하고요. 이제 네 번째는 산모들 사이에서 가장 비싼 약이라고 알려져 있는 고가예요. 네, 아토시반. 그게 네 번째인데 이제 비싼 이유가 이 아토시반은 아까 말씀드린 리토드린, 나포파랑은 달리 자궁에만 작용을 해요. 자궁에 있는 옥시토신이라는 수용체가 있어요.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수용체에 이렇게 딱 붙으면은 자궁 수축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수용체에 자기가 대신 붙어요. 그래서 옥시토신이 붙는 거를 방해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해서 이제 자궁에만 작용을 하는 약이고 부작용은 거의 없어요. 자궁에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제 처음에 맞으실 때 조금 속이 메스꺼움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약제들을 사용을 해서 자궁 수축을 억제시키고 그 자궁 수축을 억제시키는 이유가 분만을 조금 낮추는 그런 효과도 있고 항상 교수님께서 조산아들 오면 조기진통 산모들 오면 물어보시는 게 아 베타 커버됐냐고 네. 아 맞아요 네. 스테로이드를 폐성숙제 투여할 수 있는 그 기간을 벌어주는 거예요 수축제를 써서 그렇게 조산은 이제 조금 우리가 연장시켜 줄 수 있는 딜레이 네. 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고요.